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 안녕하십니까. 2018 대학농구 유리그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경기 성균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가드 양준우, 6번에 가드 박준영, 11번에 센터 이윤수, 9번에 포드 백영식, 23번에 센터 이승훈, 31번에 포드 김기범 선수입니다.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1쿼터 첫 번째 공격권은 성균관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캡틴 백영식 흔들어 놓고요. 돌파합니다. 두 명 사이 뱅크슛 들어갑니다. 아, 어렵게 네. 득점. 3점슛을 좀 많이 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골 밑에서 네. 이윤수 두 점 어렵게 성공시킵니다. 2대2 동점. 포스터까지 시도를 했고요. 백영식 세 명 사이 외곽으로 빼줍니다. 김기범의 석점포 들어갑니다. 골만 성공을 했죠. 예. 김기범 자 풀코트 프레스를 펼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뺏겼습니다. 네. 골 밑에 득점 성공합니다. 5대5 동점. 우병훈의 득점. 네. 다시 한번 김기범 다시 한번 뺏깁니다. 성균관대학교 박준영 양준우 점프슛 들어갑니다. 네. 7대5 김윤환 던지지 않아요. 그리고 2점 들어갑니다. 어렵게 네. 득점. 석점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이윤수 그리고 득점. 리바운드를 할 때 박준영 빠르게 골 밑에 이윤수 두 점 들어갑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부분으로 좀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돌아서면서 두 점. 김기범이 어렵게 네. 성공시킵니다. 네. 양준우 하이포스트에서 두 점 가볍습니다. 김기범 왼쪽에 백영식 백영식 두 명 사이 두 점 올려뒀습니다. 아 이번 선택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3초 남은 상황 김기범 던집니다. 너 골 이렇게 되면서 1쿼터 19대 11로 않았죠. 양준우가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꽂힙니다. 좋은 활약을 좀 펼쳐주고 있습니다. 그대로 맞불을 놓아봅니다. 백영식 22대 14. 예, 리바운드 참여가 좋았죠. 스틸 이재우 박준영 두 점 들어갑니다. 가장 이상적인 공격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이재우 연결하고 두 점 들어갑니다. 앤드원 양준우 이재우 석점포 꽂힙니다. 이재우 연속 5득점. 한 방에 5점을 지금 좀 있는 선수죠. 결국 이제 새로운 선수들 투입을 하면서 블락샷까지 분위기를 어떻게 해내지 못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말렸거든요. 오른쪽에서 석점포 들어갑니다. 우병훈 양대학교 공격 골 밑에 이런 득점이 나와야죠. 네, 그렇죠. 이승훈과의 투맨 게임 들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우병훈 이재우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이재우의 득점. 100점 만점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윤수를 거쳐서 김민진이 돌파합니다. 골 밑에서 던지지 않았어요. 외곽 선택 석점포 들어갑니다. 후반에는 또 중도적인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턴오버 김민진 커링 플레이 두 점 성공합니다. 이윤수 스크린 바운드 패스 이윤수 골 밑 성공합니다. 지금 좋았죠. 외곽 백영식의 석점포! 백영식입니다! 찬스를 만들어내면 예. 김민진 골 밑에 이현엽 블락샷! 이윤기! 임기훈 거쳐서 골 밑에서 두 점 들어갑니다. 득점 실패! 공격권 어디로? 성균관대학교가 잡아냈고요. 4초 남았습니다. 바로 이후에 네. 골 밑에서 이윤수! 넉골!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양! 이후에 이윤기 외곽 석점포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이재우 양준우 점프슛 들어갑니다. 김민진 오른쪽 전달 김기범의 석점포 이번엔 들어갑니다. 외곽 석점포 맞불을 넣습니다. 이재우 투맨 게임 이승훈 득점 성공. 또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이승훈과 골 밑에 이윤수 있고요. 양준호 던지지 않습니다. 본인 직접 돌파 두 점 올려놓습니다. 네,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예, 시즌 초반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수 골 밑 리버스 레이업 오랜만에 속공 찬스 김윤환 그러나 박준영의 블락샷 주장의 품격 다시 한번 박준영 이번엔 이윤기 쪽입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윤기의 득점 이윤기가 침착하게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56대 38 이한엽의 석점포. 예. 트리블링으로 보냈거든요. 네. 예. 그래도 학습 효과로 나타난 것 같아요. 뱅크 슛 성공합니다. 김민진 3초 박준영 이윤기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버저비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게 좀 흘러가고 있네요. 김민진 2점 그러나 이윤수의 블락샷
김기범 석점 던지지 않고요. 이수훈에게 전달 돌아서면서 두 점 성공합니다. 아,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히 속공과 예. 이윤기 아무도 막하지 않습니다. 오픈 찬스 감히 나를 막지 않아 보여줍니다. 보였는데 예.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 말라고 하는 동작을 아, 보여줬어요. 자 김기범의 석점포. 아 오늘은 세 개. 뭘 따내고 있는 한양대학교. 그렇죠. 예, 이윤 선수가 없을 때. 3대2 찬스. 김기범 두 점 더블 클러치 그러나 블락샷. 또 한양대는 예 김윤환과 김민진 선수 쪽에서 좀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김기범 두 점 성공합니다. 예. 탑에서 본인이 예. 몰고 두 점 블락샷 이한엽. 그렇죠. 한양대 뒤가 없죠 일단. 네. 예, 1분 남았고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본인은. 예. 이윤수 두 점 성공합니다. 그렇죠, 네. 게임 분위기는 진짜 많이 넘어왔죠 이제. 커린 예. 플레이. 김윤환을 앞에 두고 베이스라인 타고 노룩 패스 이윤수 두 점. 좋습니다. 그렇죠. 김윤환 네. 여기서 스틸 단독 찬스. 아, 네. 임기웅 두 점 들어갑니다. 차 더 벌어지고 있죠. 네. 김기범 골 밑에 두 점 귀중한 엔드원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마지막에 나와서 경기 경과가 좀 이제 만드는. 자 김윤환의 스틸 이후에 두 점 그리고 엔드원 박지원 본인이 직접 스피드 무브 이후에 골 밑 두 점 올려놓습니다. 최주영의 득점. 지금은 박지원이 다 만들어낸 최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한양대학교 김윤환. 왼쪽에 김민진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남은 시간 3초 비하인드 백드리블 실패했고요. 석점포 들어갑니다. 어. 버저비터 송수현의 득점. 자 이렇게 되면 85대 64 21점 차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